그러면은 이 비바바에 대한 설명이 이제 비유예라고 하는데 그 번역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 경전의 근거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그 비바바가 어떤 경우에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제 그 아루빠로 그렇게 그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경전이 있고요. 또 다른 경전에서는 뭐라고 해석이 되냐면은 extinction of life. 그러니까 자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바바가 자살을 그렇게 뜻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된 그런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전에서 우페카를 사선에만 쓰는 경전도 있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시냐면은 우리가 심리적인 요소가 이 심소가 고락 희우가 사라진 형태의 우페카는 몇 선이에요? 사선이에요. 고락 희우가 다 사라진 상태의 그 우페카의 그 우페카는 진정한 의미의 우페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1선에서 3선까지의 그 우페카는 아직 락이나 고나 뭐 고는 없지만 희나 우가 남아 있어요. 이런 평정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평정이겠어요? 그냥 상대적인 평정이지 완전한 고요함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되죠? 그 정도로 그냥 우페카라는 단어에 꽂혀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장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어려워지죠. 그러나 그것을 수식하는 그 앞에 있는 거 하고 연결해 보면은 그리 어렵지가 않죠. 그러면은 초기 불교에 대한 것은 뭐 조금 아쉽지만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은 구사론의 수행론에 대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아까 그 남아르파 DNA가 제가 잘 몰라서 DNA가 예를 들어 정자면은 그 안에 정신 물질인데 DNA가 물질입니까? 정신, 아, 스님은 DNA가 정자 안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건 과학자들의 견해고, 우리 불교에서는 DNA가 식에 있는 거죠. 건달바. 건달바가 거기에 들어가야 이게 이제 입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식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자가 난자가 만나면은 그건 그냥 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가버리는 것이지. DNA가 과학적으로 DNA 이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불교에서는 이 식이 들어가야 그 식이 DNA가 되는 거죠. 네. 같다고 얘기하려면 이제 유분식, 바반가 찢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아레야식하고 그 바반가 찢다하고 유사한 점이 많은데 유식에서 이 아레야식을 얘기하는 스페셜 데피니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듣고 나서도 그래도 같다고 하면 뭐안 말리고 그걸 들어보니까 비슷한데 좀 차이점도 있구나 하면은 또 그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런 공통적인 요소는 있죠. 유분식이라고 해요. 바반가를 유분식이라고.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재생 연결식으로 그것이 있어서 유분식이 있어서 재생 연결식으로 되는 거죠. 예, 스님.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복제돼서 만약에 희망이 깨어나 이럴 경우에는 시기 거의 따라붙게 되는 거죠. 간접과가 들어간다. 우리 불교로는 그렇게 정의를 해야 되죠. 정자와 난자를 요즘에 그렇게 되고 있죠. 정자와 난자가 있는데 그걸 보고 식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불교적으로는. 복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똑같은 걸 복제해서 똑같이 만들어진다면? 아, 복제되는 경우 그거는 뭐 우리는 그 우리 불교에서 사선 이상에 들면 이게 분신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복제라는 것이 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에서 설명이 안 되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의 깨달음이 완전한 깨달음이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다면 그런 건 옆으로 살짝 가로 쳐놓고 이제 내가 성숙할 때까지 관을 해야 되죠. 유식에서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렇게 그 시계 흐름으로 할 수가 있어요. 유식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12연기를 3세 양중 인가로도 해석할 수 있고 한 시기 발생했을 때 한 번의 무명이 어리석음이 발생했을 때 그때 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12연기가 바로 발생한다고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죠. 그거는 나중에 시간 날 때 지금은 그거 다 설명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다만 꼭 저기 하면은 나중에 적절한 시간에 약간 여유가 있는 시간에 잊어버리지 않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